요즘은 금목이 있더라도 다 찾아가잖아요. 알았어. 오늘 같은 날씨에 이분들이 그 손님을 대하는 게 너무 정성이 있어요. 그냥 그 맛이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 음식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맛과 정성. 손님을 부르는 인기 음식은? 그 집은 어떤 걸 파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 수제비. 전부 다 수제비 전문이네. 17년째 사랑받고 있는 메인 음식은 바로 들깨 칼제비. 아 이게 뭐야. 크림 스프를 먹는 듯한 부드러움이 특징인데요. 맛도 올라가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향이 좋아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다는 들깨 칼제비. 이에 대항마가 있었으니. 대항마? 마지막 칼제비? 새우, 오징어에 각종 버섯까지 넣어 매콤하게 끓인 얼큰 해물 칼제비인데요. 야 이거 아주 개운한 게 그냥 땀이 식은땀이 나. 제비가 두 마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상반된 매력의 두 칼제비. 아 이거 뭐 먹을지 고민되는데요. 어두수제비나 김태수제비 중에 어떻게 혹시 더 유명한가요? 저는 들깨 수제비가 저도 들깨. 들깨 수제비가 맛있습니다. 들깨 수제비가 항상 먹어봐야. 어머나. 아니야, 혹시 엄마 좋아하시나. 아 서운하셨어요. 더 많은 선택을 받은 들깨 칼제비.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구수하고 좀 구수한 맛이 좀 진하다 할까요? 저도 이제 들깨를 방앗간에서 피를 내서 먹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아가지고 들깨 매니아 분께서 인정하는 맛이에요. 네 진짜 인정합니다. 국내산 들깨 가루를 듬뿍 넣어 고소하고 향긋한 국물. 유독 뽀해 보이는 걸쭉한 국물에 수제비와 버섯, 면까지 더해 완성. 들깨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부들부들한 칼국수부터 꿀꺽. 수제비도 꿀꺽. 스파게티로 치면은 크림 소스 스파게티인데 고소함, 들깨 고소함이 가미된. 담백하고 딱 아까 말씀했듯이 뭐 깔끔깔끔하지 않아서 잘 넘어가요. 공정기미 좋아요. 들깨는 좀 까다로워서 가공 과정도 중요한데 그 전문가신데요. 껍데기 피를 내는데 방앗간에서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 틀려요. 이윤을 남기려면 방앗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짝 했을 텐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들깨 마니아 기사님의 추측이 맞을지 크림처럼 부드러운 들깨 칼제비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입안에서 그 까끌까끌한 보통 계피를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해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부드러운 맛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들깨 속살만 가지고 정확히 아셨네요. 들깨 껍질을 세 번 벗겨 알맹이만 쓰는 건데요. 반면 한 번 벗긴 경우에는 확실히 껍질까지 남아 있습니다. 껍질을 많이 벗기면 양은 반으로 줄지만 고소함과 부드러움은 두 배라는데요. 야들야들한 수제비와 함께 호로록. 반죽을 잘 하셔가지고 수제비도 그렇고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비 올 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쫄깃쫄깃하게 입안을 착 감싸는 수제비. 겉보기에도 얇고 부들부들해 보이네요. 딴 데서 이렇게 먹으면 좀 뭐랄까 뚜걱뚜걱한다. 이렇게 씹으면 뚝뚝 끊어지는. 걸어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식감이 있어갖고 좀 쫄깃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아. 밀가리만 여가지고는 그건 좀 밀가리요. 밀가리 밀가루 자체는 약간 딱딱한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못 물어봤어요.